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타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축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 표현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 대해 과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요로운 삶으로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켜서 귀한 영혼들 환란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자꾸 채워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정말 51%만 돼도 성령의 사람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점점 이 육신과 내 세상과 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49%가 50%, 51%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육신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세상에 환란이 있다든지, 자, 세상에 두려움이나 이런 재앙이 온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피해라. 그러나 누구에게 피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피하자.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118편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야곱을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일단은 피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원수가 하나님처럼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 야곱이 의지한 것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다 힘든 과정을 같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가정에도 오히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도 그래요. 반만큼 이렇게 희망이 있다면은 이 반쪽에는 또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과 절망이 항상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힘들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 있죠. 가정에서 보면 뭐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자살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 희망이 이게 커가니까 절망 퍼센티지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냥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생활이 아무리 밑바닥이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옛날에는 연탄 리아가루 다 배달하면서 산 꼭대기에 다 실어 날랐죠. 그렇게 장사하는 부부도 생활은 힘들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슨 기업의 회장이고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활은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윤택하겠죠. 그러나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과 절망이라는 게요. 내가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 풍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표준막처럼 돼 있어 여기 누르면 일로 올라가고 여기 누르면 일로 가죠. 이것처럼 이 절망과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싶은데도 희망이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막 희망의 풍선이 부풀러서 살아가다 보면 절망은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희망이 절망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모든 걸 다 지니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이 희망을 아주 그냥 이게 쫙 눌러놔가지고 절망이 확 불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100가지 우리 인생의 요소에 1000가지가 있다면은 정말 그 1000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졌는데도 그게 그냥 나를 눌러가지고 이 희망을 확 눌러가지고 절망 풍선만 가득 태워놓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디프레스 한다고 그러죠?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재미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그런 게 다 일종의 우리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해라 하는데 리추릿이라는 거 있죠? 리추릿, 퇴수해. 그래서 퇴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퇴수해라는 말이 뭐냐? 피하는 겁니다. 일단요, 일상에서 좀 피하고 사업도 막 어떨 때냐 복잡하고 막 머리 터질 것 같죠? 그러면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머리통 터져요. 그러니까 퇴수해 좀 이렇게 물러나서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너무 그냥 캐세라세라 뭐 쾌지나 칭칭나네 그냥 세상으로 돌아다니자는 게 아니라 좀 기도원도 가보시고 또 좀 일을 이렇게 쉬시면서 사실 그래요.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실컷 또 잡숴보시고 그죠? 수면이 부족한 분은 좀 실컷 주무시고 우리 이장로님이 지금 피곤하셔가지고요 아예 그냥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무셔야지. 그러니까 낮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이 또 피곤하면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죠? 퇴수. 그러니까 일을 사실 내가 좀 이렇게 손 놔도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맡겨도 보고 그게 좀 이렇게 쉬는 거. 그게 뭐냐? 퇴소입니다.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피하고. 그러나 마냥 뭐 피해만 있을 수 없잖아요. 마냥 숨어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갈멜산 대결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후가 죽인다고 그러니 하루 만에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실컷 잤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이 맞죠? 먹을 거 먹고 실컷 자고 그게 퇴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먹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자라 깨나니까 물과 떡 줘 또 먹고 배부르니까 또 자요. 혹 울고 잘다가 또 일어나면 배고파요. 하나님 또 먹여주시고 아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납니다. 그 걸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거 이 어려운 과정 우리 힘든 때 이 관문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꼭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결하시고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 지니라. 요 13절은 좀 다른 때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
특히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았다면은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게 다른 말씀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 옷은 돌려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절에서는 보증을 잡아라 그 이야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옷이라도 보증을 받아놔라. 여기 외인은 특별히 나그네들 말합니다. 여기 또 어는 이방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여인, 우먼으로 돼 있는데 이런 그 모르는 사람들의 보증이 될 때는 그 몸뚱이라도 볼모를 잡아놔라. 몸이라도 잡아놔라.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도 사람 사이는 완벽한 것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뭐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죠. 뭐 사업이 예, 여러분 망하라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할 것 같고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대가 안 맞는다든지 뭐 운대가 안 맞는다든지 뭐 옆집에 더 좋은 똑같은 업종에 뭐가 또 갑자기 들어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보증이라도 해놔라. 사실 이게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나이브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사기당하고 속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그것도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도 잡아놔라. 아,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니, 돈 꿔주고 옷 보증해놨다고 그 뭐 이렇게 안심이 되겠어요? 도망가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 인치셨다. 도장 찍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사인하는 거. 여러분 페이퍼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집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각기표 치면서 여기다 사인만 하라고 그냥 사인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페이퍼가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 바이어 거기에 이 사인을 해야 이 페이퍼가 효력이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날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막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마에다가 인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천사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다 보일 거예요. 야광 같은 거는 낮엔 잘 안 비치는데 밤에 이렇게 불을 싹 비치면 막 야광 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죠. 교통순경들 그 입는 옷들 보면 막 줄이 척척 빛나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요 이마에 군인들 모자 쓰면 계급장이 보이듯이 우리 이마에 입맞은 사람과 입맞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될 텐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다 보이지 않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짐승도 나타나서 막 666 인을 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먼저 인을 쳐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와서 발광을 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 인 똑같이요 인맛 인 주사 놓듯이 인치려고 그래요. 그래도 성령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환란이 오고 무슨 뭐 대환란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천사가 보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사탄들이 와서 재앙의 대접을 갖다 쏟아붓죠. 그러는데 인맞은 사람들 또 인쳐야 될 사람들 인칠 때까지는 사탄들이 활동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이미 벌써 우리가 인맞았고 그 후에라도 인맞을 사람들은 인칠 때까지 사탄이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하나 있다면은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하나님이 구속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실제로 종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어요. 짐승 낙인 찍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말 보증 중에 보증은 성령의
보증을 받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또 한번 읽을까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좋은 소리라도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냥 복 받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복은 지금 내가 좀 잠 좀 자는 거다. 이른 새벽에 막 깨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글 보니까 동네 시골에 이게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둘째 주 토요일이면은 노인회가 모인답니다. 둘째 주 토요일 날이면은 12시에 11시에 모이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이 노인분들이 아침에 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노인회 회장이 그 아파트 단지에 방마다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요. 둘째 주 토요일만 되면은 한 7시부터 방송하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회 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토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요. 특히 토요일 날은 좀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토요일만 되면 방송에다 대고 주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일찍 나가니까 가기 전에 이제 방송을 한다고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같이 사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아침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말에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에요. 인사하고 축복을 할지라도 저주같이 된다. 그래 말의 의미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잠언 15장 23절입니다. 때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참 그걸 맞춰 산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정말 여러분 누가 꼭 필요할 때 그 말을 했으면 하고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또 이 말은 저분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도 때를 맞춰서 좋은 소리도 때에 따라서 우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부인과 다투는 것은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한 번 뚝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둘둘둘 떨어지죠.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인하고 살 때 이런 부인을 잘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비유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제어하는 것 같다.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특히 큰 바람들 터네 같은 거 어떻게 바람 제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와 같이 아내 제어하는 것이 그것도 다투는 부녀 제어하는 것이 컨트롤한다는 것이 자 이렇게 힘들다.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무엇을 움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여러분 물 이렇게 내 손 안에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아내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내들은 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투지 않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아내를 두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집과 재물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잠언 우리 19장 14절에서 읽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남편들도 또 잘해야 되겠죠. 아내에게만 잘해라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이 또 잘하고 아내가 또 잘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다투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은 누가 주신 아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아내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귀히 여기고 또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서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유업을 함께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있는 모습에 의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늘나라까지 가서 그 유업을 함께 이을 갈 자가 또 아내다 그랬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고 뭐 세번하고 그런 분은 누가 진짜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또 비유해 있죠. 누가 진짜 아내가 될지. 그러나 그건 다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이어갈 거라니까. 그 뭐야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잘 지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내를 그리워야 되느냐 어떤 여자를 사모해야 되느냐 또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에 자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되고 우리 딸들을 어떤 딸들로 키워내야 되느냐 잠언 마지막 장에 31장인데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정말 많은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 참 곱다. 옛날 분들인데 곱다고 그래요. 이쁘다는 것을. 곱다 그러고. 또 아름다운 것. 실제 뭐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죠. 그러나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외모는 아름다운데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또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지나갑니다. 헛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요 어느 정도 되면 평준화된다 그래요. 한 50 넘어가면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도가 더 달라져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져가고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우리 할머니, 예, 권사님들 또 예수 잘 믿으신 그런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요 얼굴에서 진짜 광채가 나요. 키가 뭐 크냐 작으냐, 예?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인품에서 예수님 막 모양이 막 묻어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완벽한 우리 인생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 점점 어떻게 져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볼잘것 없어져요. 분명히 나눠지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 산쪽이 커지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채워가면 여러분 노년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죽음을 앞두고서 보면 이제 확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내 인생 다 마치고 마치 곳간에 이제는 알곡이 싹 쌓여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향하여 그냥 정말 태평하게 환히 웃으면서 자 자녀들 다 축복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고 그렇게 편안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사지를 비틀고 막 무서워서 발발 떨다가 가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마지막 모습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보든지 여인을 보든지 남편을 보든지 누구나 여러분 겉모습 뭐 예쁘고 이쁘고 뭐 치장하고 꾸민 거 이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냥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다투지 마시고 두 손 붙잡고 행복하게.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꼭 손 붙잡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거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죠? 남사스러워서 잘 못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왜 손 붙잡고 가니까는 가냐 그러니까 힘이 없어갖고요. 자빠질까봐 손 붙잡고 다니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마지막 대상은 이제 부부다 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해주셨습니다. 토기장의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 714-234-533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2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교회에 approximately 65세에서 75세 그리고 우리 그 이 할머니가 꽤나 연세가 많으셔서 애를 낳았다는 걸 보면 90세에 애를 낳았다는 걸 보면 최소한 85세에서 90세 요 안팎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 여인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자라는 것을 포기하면 그때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내가 아파서 이제 날 많이 먹어서 이런 거를 토기장애 안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excuse 변명도 안 되는 거니까 아 우리 한권사님 진짜 섹시합니다 그러면 I know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섹시해. 어쩜 그렇게 우리 권사님 아름다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참 아름답지. 애굽 땅에 세상에 지금 나가도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아 그래 교회에서 임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니까 이쁘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가셔서 지금 나이가 어디셨으니까 가가지고 대강 옷 입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옷도 딱 멋있게 좀 입으시고 쇼핑도 하시고 해갖고 멋있게 섹시한 것과 지성을 겸비한 우리 모든 80대, 90대 권사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험들라. 예. 그래서 15절에 바로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아름답다. 와, 이쁘다. 그랬더니 이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궁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대신들이 나와서 봤더니 이 사례 할머니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와 어떤 이방 여자가 왔는데 죽이더구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훅 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 여자 데리고 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사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을 했답니다. 자, 아브라함이 봤었을 때 어떻을까요? 그 여인이 나를 안전하게 해줬고요. 그 여인이 나의 목숨을 지켜줬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후하게 대접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노아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었을 때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갖고 왔고요.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그 마른 땅에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뚜껑을 열고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나가지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었을 때 나아갔던 노아였었어요.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누구는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안전도 됐고요. 목숨도 살았고요. 알파로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커 보일까요? 안 커 보일까요? 커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애굽 땅에 잘 왔어. 이제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찬스가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랬는데 우리 17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이스마엘을 주었고 그것이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이삭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맞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랍니다. 야, 내가 예수를 떠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더 복받은 거예요. 우리 텀으로 하면 목숨도 지켰고 약대, 소, 양, 노비, 종들까지 다 엑스트라로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복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복입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얻었으면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근심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도 다른 고민거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고민, 돈에 대한 고민, 이것이 그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숨통을 막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요, 말씀의 결실을 맺어버리면요, 가시덤불들이 더 이상 쌀려고 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됐었을 때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면요, 그거는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몇 개 있는지 빨리 한번 세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서 거의 99%가 돈 갖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방법 알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뭘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을 아는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민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방법을 몰랐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어떻게 고민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답이 나와 있는 거는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욕을 좀 해야 되는데. 보면 미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블랙 프라이데이 옷 사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옷이, 우리가 살 만한 옷이 얼마입니까? 보통 비싸게 사면 한 50불짜리? 아, 300불? 아씨, 그러니까 괜히 비싼 옷을 입나 봐요. 좋겠어요. 비싼 옷 입어서 죄송해요. 청바지 15불짜리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또 시험이야. 자, 보통 옷을 얼마짜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100불 잡읍시다. 그러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면 그 100불짜리를 보통 얼마에 팝니까? 뭐 반타작 해도 50불? 50불 정도에 산다 그러면 50불 세이브하는, 100불짜리 50불 세이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몇 시간 기다립니까? 한 7시간? 7시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얼추. 한 7시간 기다려 갑니다.
그러면 50불을 세이브한 거예요. 7시간 기다려서.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해보면 걔 얼마짜리입니까? 10불도 안 되는 애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제 사고방식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원래. 예. 그럼 본인이 10불짜리가 아닌 거예요. 10불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터넷 쇼핑하는 거 좋습니다. 뭘 알아보려면 요새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어디 싼가 막 그러고 한 3시간, 4시간을 서치를 해서 20불 깎았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아, 목사님 이걸 샀는데요. 20불 싸게 샀어요. 케이마트 가고, 뭐, 워마트 가고 하면은 70불짜리인데요. 제가 50불에 샀어요. 정말 인터넷 쇼핑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 일단 4시간 해서 찾았대요. 그러면 걔는 20불 세이브 하는데 4시간 앉았으면 걔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시간당. 5불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 4시간을 아예 그냥 까짓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70불 주고 사요. 그냥 가가지고 편안하게 한 5분 투자해서 70불 주고 사고 그 4시간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면 앞으로 그 시간당 5불이 아니라 그 시간당 몇만 불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웨이스트하면 안 됩니다. 한 시간 가운데 나의 막값을 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가 보장되지.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거 5불, 10불 싸게 샀다고 해서 좋아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을 넓게 가져가야 돼요. 넓게.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거 가지 마시고요. 푹 주무시고 때깔 좋게 나갔고 사람 만날 때 뭐 세일즈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20불 깎겠다고 누렇게 떠가지고 가가지고 껍껍하고 졸고 막 잃어버리면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대박 나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텀으로 얘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에티튜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사례, 바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노아의 사건 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잤었을 때 함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뭐 보고 나서 얘기한 얘기는 나눴습니다. 굳이 거기서 잘못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함.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 근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바로. 이게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을 맛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얘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컴플레인을 하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랬어요.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야 이제 뭐 이건 상관없이 그냥 데려가라. 왜 너 나한테 사기쳐.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애들 그냥 한 방에 죽일 수도 있거든요. 애국이면 제국입니다. 제국. 큰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지랖스럽게 다루셨는지 애가 놀래가지고 그냥 데려가래요. 다 싫대요. 나중에 목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줬던 재물까지 다 해서 그냥 싹 빨리 가는 게 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에 갈 수 있게끔 내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열방 가운데 주겠다. 너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면. 그 복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내가 복받은 짓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뭐예요? 노동의 대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페이 안 해주시면 노동청에 갔다가 신고를 해버리세요. 하나님을. 까짓거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 양반이 페이를 안 합니다.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응? 고발을 하세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 페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셀러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오늘 사건을 봐보십시오. 뭐 하나 복받을 짓 한 게 뭐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내가 쓰이겠다는데 뭘로 쓰이겠대요?
열방 가운데 복이 내려갈 수 있게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너가 자꾸만 이상한 짓 하니까 어떻게 돼요? 쪽 뽑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1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아무 복 받을 짓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올 때 그 땅은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아주 그냥 기근이 심한 때 땅인데 돌아올 때 뭘 들고 와요? 약대, 소, 양 다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기대했겠습니까? 갈 때? 못했어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얻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말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단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거 맨날 결단만 해요. 이제 12월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2012년도에 시작할 때 결단하고 각오한 거 있습니까? 마무리를 지세요. 마무리를. 끝까지. 그냥 대강 해갖고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12월 달에는 그냥 뭐 하면 안 돼. 그냥 조용히 보내야 되니까 이제 미뤘던 건 2013년도에 다 해야지. 개뿔 2012년도에 안 된 거는 2013년도에 딱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만 하고 살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했으면 마무리를 지세요. 최대한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팩트를 보면 안 돼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우리가 사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뺑뺑이 돌려서 무너졌어요. 요단강 어떻게 무너졌어요? 저기 갈라졌어요. 발을 당금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후 좌우를 다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 엄청난 여리고성인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가서 돌아. 계속 돌면 무너져. 맞잖아요. 틀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강물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면 열려요? 걱정하지 마. 발이 확 담궈. 그러면 되는 거야. 이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요. 다리를 담궜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을요. 너네들 가서 돌지 말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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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점프해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강은 어떻게 하면 갈라진다고요? 다리를 딱 담갔더니 갈라져요. 가서 담갔더니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해갖고 담갔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아 거기는 홍해야 인마. 요단강 아니야. 홍해는 어떻게 해야지 갈라져요? 지팡이로 쳐야지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강에 잘못해서 잘못 받은 거야. 정확히 주지 요단강인지 홍해인지 내가 그럼 정확히 가르쳐줬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발을 담근 것도 돈 것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방법으로 너한테 가르쳐줄 거예요. 그거를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도 늘 결단의 순간들은 오게 됩니다. 그죠? 결단의 순간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3점으로 났습니다. 3점으로 끝날래요? 아니면 고를 부르실래요? 아, 봐야죠. 그냥 딱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를 부르는 거예요. 걸어갈 때 길이 된다. 걸어갈 때 길이. 자, 고를 불렀습니다. 2곡. 자, 3곡까지 나왔어요. 인생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여러분들 3곡 나오면 몇 배 받는지 알죠? 따따블이에요. 3곡 나오면 따따블. 전문 용어 나오면 따따블. 보통 이게 3곡까지 갈 때는 상대방은 피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따따블에 뭐가 있어요? 피박까지 씌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3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점 되고 가슴이 작아가지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거 먹고 끝내려고 3점만 뜨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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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맨날 3점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고를 세 번 부르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따따블에 피박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사하게 맨날 3점만. 그건 뭐예요? 내 노력 가운데서 해서 딴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노동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따따구레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리고 항상 걸어갈 때는 주제곡을 부르고,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고, 주께서 뭐여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춰 쓰겠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알죠? 어떻게 시작하죠,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다. 주가 나에게 멈추라 그러면 나는 멈춰서리라. 항상 그 주제곡을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고 하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버렸더라 그랬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요새 자꾸만 웃다가 울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사라는 원래 사레였었어요. 이런 못난이처럼 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로 보거나 신앙의 선배로 보거나 별로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가 애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례가 뒤 텐트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경수가 끈 기지가 언젠데, 그리고 정말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그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일을 믿으심을, 이쁘시게 여기심을 알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장에서, 후손들에게 줬던 이 믿음장에서 어디 하나 오늘에 있었던 사건을 열거한 게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럽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수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남자답지도 않고 인간같지도 않고 인간 말종 쓰레기처럼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좋고 순종한 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 우리도 기억지 말고, 하나님이 아예 신경 안 쓰신다는 건 우리도 신경 쓰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있는 것들도 어떤 추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믿으심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웠던 모습과 좋은 모습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슬기로운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 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대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 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를 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 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을 뒤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DM4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토록